잘 안 보이네. 자, 지렁이는 그냥 이렇게 바늘에 간단하게 끼우면 됩니다. 벌써 입질 온다, 야. 잡았다. 얘들아, 그거 불 꺼, 불 꺼. 자, 버드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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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크다. 빛나리. 와, 진짜 버드치 크다. 아빠, 이제 빛나리만 잡으면 되는 거? 어, 귀엽다. 아, 또 잡았, 또 잡았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아우, 또 떨어졌다. 잘 나오네. 야, 이것도 크다. 자, 이 버드치가 이렇게 씨알이 좋아요. 큽니다. 손바닥만해. 와, 요만합니다. 꽤 크죠? 버들치 요만하면 꽤 큰 거예요. 아유, 걸렸었는데. 이게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툭툭 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그때 살짝 채는 느낌으로 건져주면 됩니다. 또 왔어요. 자, 지금 지렁이가 끄트머리가 남았는데 조금 남은 거 같게 그거에도 입질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 통발낚시한 곳 그곳에 오셔서 인천에서 오셔서 거기에 통발낚시 하신다고 여기를 찾아오신 걸로 아는데 좀 잡으셨나 모르겠네.
물고 있어. 자, 이게 너무 작다. 잡고 나서 다 풀어줄게요. 지금 그냥 잡는 거니까 잡고 나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권은 여기도 지금 산매기가 있는데 경기도권은 산매기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보호 중이에요. 만약에 잡았다 그래도 다시 놔주셔야 됩니다. 왔어요. 아, 또 잡았죠? 잘 나옵니다. 와, 잡았다. 와, 나 손맛 좋습니다. 자, 죽이고요. 자, 이제 어두워졌어요. 자, 몇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지금 온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아이, 지렁이는 너네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자, 여기는 본가 앞마당에 계곡입니다. 잡은 물고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자, 버들치 씨알이 이렇게 좋아요. 진짜 손바닥만 해. 얘도 그렇고 얘도 크고 오늘 제일 큰 거 요거. 아, 진짜 큽니다. 버들치 치고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자, 이제 버들치 물에 놓아주겠습니다. 잘 가라.